안녕하십니까. 오늘 소개할 영상은 백령도 최고의 비경이라 할 수 있는 두무진입니다. 두무진 폭우에 도착하여 아름답고 평화로운 두무진 폭우를 구경하면서 두무진으로 향합니다. 두무진 폭우에는 횟집들이 즐비하게 늘어서 있는데 백령도에는 횟집이 이곳 두무진 폭우밖에 없다고 합니다. 백령도 여행 중에 회를 먹기 위해서는 이곳 두무진 폭우에 있는 식당을 이용해야 한다고 합니다. 장군들이 머리를 맞대고 회의를 하는 것 같다고 해서 두무진이라 불리는 이곳은 멋지고 기묘한 남석들이 펼쳐져 있어 서해의 해금강이라고 불리웁니다. 해안가에 만들어진 잔도와 경사진 언덕길을 따라 두무진을 향해 발걸음을 옮깁니다. 두무진은 약 10억 년 전에 쌓인 모래가 굳어져 퇴적암인 사암이 된 후 높은 온도 압력에 의해 변성암인 규암으로 변하면서 퇴적 당시의 퇴적 구조를 그대로 간직하고 있는 10억 년 전의 환경을 유추할 수 있는 경이로운 지역입니다. 두무진의 멋지고 아름다운 비경에 넋을 잃고 한참 동안 두무진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두무진의 차가운 바람과 파도 소리가 그동안 쌓였던 스트레스를 한 방에 날려버립니다. 두무진 유람선을 타고 두무진 주변을 유람하면 두무진의 멋진 비경을 볼 수 있는데 아쉽게도 두무진을 방문한 날은 파도가 높아 유람선이 운행하지 않아 코끼리 바위나 장군 바위 등의 멋진 풍경을 볼 수 없어 많이 아쉬운 마음이었습니다. 개인적으로 백령도 최고의 관광지는 두무진이었습니다. 지금까지 백령도 두무진 영상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목소리) 코로나 조심하시고 건강하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기원합니다.